네,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죠?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에너지 시나리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짜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제대로 하자고 하면 또뭐 아주 복잡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약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또몇 가지 시흥시의 현황 같은 것들을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조별로 이렇게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거를 같이 좀 해서 결론을 각 조별로 낸 다음에 같이 발표하면서 서로 좀 토론 좀 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에너지 시나리오는 뭐다?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식들을 또 같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시흥시는 에너지 수요를 앞으로 얼마나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에너지도 공급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목표를 우리가 좀 정해 보는 겁니다. 그 바람직한 목표라는 게 사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우리 좀 사는데 좀 많이 쓰자.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아껴 쓸수 있다. 아껴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그걸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좀 결정을 할지 또뭐 재생에너지 좋다고 하지만은 그거 정말 마구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정말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런 것들 토론해서 또 결정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캐스팅의 규범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그 규범적인 게 각자마다 다른 것을 같이 토론해서 일종의 합의 같은 걸좀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뭐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화석 연료 더 늘려서 그리고 수요도 늘려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는 어떤 모습들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 보자라는 게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그리고 백캐스팅하는 이유겠죠. 국외에서 했던 그 시나리오를 몇 개씩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는 시나리오에 꼭 이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일 텐데 지난번에 영국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세 명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체 행위자들을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국가 그죠? 두 번째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중에 누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서 어떤 논리 시장의 논리는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뭐 이런 논리겠죠. 값싸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많이 얻는 거. 국가는 그래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니까 뭐 마냥 또 줄인다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생각지 않는. 근데 시민사회 쪽은 그래도 어떻게 좀 아껴보고 뭐 지역사회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논리, 대표적인 논리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논리들이 가장 핵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그림들이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이 소비량과 공급의 양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도라이몽. 도라이몽 보셨나요? 돌아가셔서 이웃집 토토로 보셨나요? 두 개가 좀 대별되는 느낌이 오시나요? 네. 도라이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50년까지 지금의 어쨌든 발전하는 거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상당히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도시화하고 쾌적하고 빠르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추구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 내는 것을 상당히 줄여나가자 뭐 이런 모습들. 반면에 지금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천천히 가고 뭐랄까요 이 자립 자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사회적 가치, 뭐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가다 보면 뭔가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 예컨대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동차는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영국 브리스톨 시도 좀 유사했던 것이었죠. 이게 앞서 거는 일본 전체에 대한 그림이라면 이거는 한 40만 정도 되는 시흥시와 비슷한 사이즈의 것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한쪽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같은 거 계속 우리가 타고 뭔가 도시 고층 건물도 생기고 이동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저쪽은 좀 자동차나 뭐 비행기 같은 걸덜 타고 도시내 농업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천천히 가고 뭐 이런 대별되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온실가스를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식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구 시나리오도 기억나시죠? 하나는 그냥 이거는 보통 바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준 시나리오로 얘기하는데, 지금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놔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이것의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한쪽은 시민 참여, 소규모 분산형,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 이쪽은 기업 중심, 대규모 집중형, 첨단 기술, 거대 자본, 뭐 이런 식의 방식대로 좀 다른 모습. 그런데 어쨌든 목표인 자립을 좀 높이거나 또 온실가스 줄이거나 하는 것들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만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이런 말씀 했고, 뭐 대구 시민들은 그중에서 두 번째를 좀 선택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주 지역도 기억하실 겁니다. 전주 지역은 사실 같은 방식이긴 한데 강도가 좀 달랐던 겁니다. 이게 좀 낮은 강도고 이쪽은 좀 맞나요? 이게 에너지 여기 95,000, 95,000 여기가 조금 낮네요. 61,000이고 12% 저감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낮고 S1이 가장 좀더 높은 강도이네요. 그리고 생산 목표도 이쪽은 상당히 151만 TOE 정도가, 아니, 356 TOE 정도 높고 이쪽은 좀 낮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은, 전주 시나리오들은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의 접근이지만은 얼마나 강도를 우리가 열심히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나리오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었죠. 여기서는 목표를 세운 게 최종 소비량 감축이 17% 정도 낮춘다, 30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뭐 에너지 지역도도 높이고 그 1인당 것도 높이고, 생산 목표도 자립도도 40%, 그리고 신재생 목표도 30% 정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하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제시를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얘기해 보면, 그러면 시흥시는 이 앞서 봤던 이걸 바탕으로 하면 시흥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우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그죠? 그냥 방향은 있습니다, 그죠?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물론 그이 시흥시 내에서 전력만 우리 얘기한다면 시흥시 내에 전력 생산은 늘리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 전력을 뭘로 할지는, 재생에너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뭘로 할지는 좀더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 반영을 못했는데, 그 시흥시 내에서 전력 생산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조력, 조력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풍력, 또뭐 있을까요?
지열? 지열? 네. 근데 지열은 제 생각에는 좀 아는데요. 지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거 있었죠? 우리 어디죠? 포항인가요? 포항에서 한번 지진 크게 났을 때 그게 지진 뭐죠? 이게 단층 때문이냐, 지열 발전 때문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지열 발전 때문은 아닙니다. 단층 때문이긴 한데 그때 어쨌든 지열 얘기를 한건 뭐냐면 그 안에 많이 파고들어서 정말 뜨거운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열은 그냥 난방 정도 하는 거예요. 밑에 따뜻한 그 열을 끌어올라와서 돌려가지고 이거는 태양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태양광과 태양열은 구분하실 수 있죠. 네, 태양열은 온수 쓰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런 건데 지열도 대기의 경우는 온수 난방 정도. 아니면 이거를 진짜 쓰려고 한다면 정말 뜨겁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스팀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발전기 돌리는 것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지열 가지고 발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참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분 다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열병합, 네, 열병합. 여기까지는 굳이 말하면 재생에너지 영역이라면 이쪽은 좀 기술에 가깝습니다. 열병합이라는 거는 전기도 생산하고 플러스 열도 생산해서 둘다 생산에 써서 효율성을 높인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전기만 생산하면,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우리 발전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이건 사실은 뭐그 18세기 말부터 있었던 기술 자체는 똑같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든 다음에 증기가 이렇게 뭐야 좁은 통로를 통해 나오면 엄청나게 센 힘으로 이렇게 분출되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터빈을 매달아서 막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리면 여기서 전기를 나오고 거기 빠져나간 터빈은 열인데 근데 그냥 허비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 허비되는 요 열을 다시 한번 쓰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열병합인 겁니다. 열만 쓰지 말고 요 버리는 열을 다시 돌려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난방을 쓰든 산업단지에 공급해서 열 많이 필요하니까요. 스팀을 쓰든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면 이것만 사용하면 열뭐 효율이 한 30%라면 이것도 쓰면 한 50, 60%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90% 쓴다.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열병합을 둔다면 거기에 전기도 생산하고 그 열을 열망을 통해서 그각그 아파트 이런 데 난방을 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전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건 열 문제가 또 연결돼 있다는 거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열병합에 스팀을 최초로 뭘로 만들 거냐? 뭘로 만들죠? 쓰레기 뭐 광명 같은 데는 열면 쓰레기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태워서. 근데 이거는 재생에너지냐 아니냐가 논란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걸 태운다 생각해보십시오. 플라스틱은 애초에는 석유학부터 시작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일반적인 쓰레기는 사실은 이게 여기 재생에너지로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아시겠지만 또 여기서부터 온갖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논란이 막 일어나죠. 다이옥신이니 막 하여튼 당장 나오면 여러분들 나가서 이게 소뚜껑 두드릴 얘기 같은 게 아시겠지만 노원구에서 옛날에 그 쓰레기 소각장 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쓰레기를 꼭 쓰레기만 태워서 열병합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이오매스라고 불리면은 그런 건데 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이런 얘기 듣긴 하셨죠, 그죠? 바이오매스. 네, 바이오는 그냥 많이 아시죠? 그냥 생물, 뭐 살아있는 것 이런 건다 바이오죠. 매스는 말 그대로 그냥 덩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합치면 살아있는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인데 거기에는 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로부터 부산물인 톱밥 뭐 이런 거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장가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뇨,
뭐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발효된 바이오 가스, 사실 바이오 가스라는 주로 메탄 같은 거, 메탄 가스한테 맞추면 고약하죠. 그죠? 이런 하여튼 등등등을 다 바이오 매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런 덩어리들을 그냥 나무나 이거를 가공해서 뭐 우드 칩이라든지 펠린 같은 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고양이 모래 대신에 쓰는 게 우드 펠릿 같은 거 쓰는데 없으신가 보네요. 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다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발효시켜서 메탄가스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체로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자가면 사실 석탄도 뗄수 있고 석유도 뗄수 있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우리는 아 이거는 아닌 거다 생각이 드시죠? 굳이 선을 긋자면 대충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더 내려가는 건 우리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네, 뭐 대략 이 정도가 우리가 시흥시 아또 있죠, 또 있죠. 지금 시흥에서 지금 가동된다는 게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못 드렸는데 연료전지가 뭔가 하기죠. 일단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화학적 반응을 시키면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막 반응시키면 이게 태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화학적으로 반응시키면 여기서 전기하고 열하고 뭐 부산물로 물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를 화학적 반응시키는 게 연료전지라는 건데요. 쓰는 그 원료가 수소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연료전지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문제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수소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네? 네, 누가 정답 하나 얘기하셨어요. 물 전기분해. 중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죠?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한쪽에는 산소가 나오고 나머지는 수소가 나온다.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이걸 뭐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저도 사실 디테일은 모릅니다. 사회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천연가스를 어떻게 특정한 기계를 돌리면 수소로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예, 그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수소연료 전지를 좀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천연가스가 아니라 물 분해를 통해서 얻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한 단계 다시 또 문제를 뒤로 미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는 뭘로 만들어진 전기자라고 질문을 해야겠죠. 이 전기는 뭘로 만들어낼까요? 가장 바람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재생에너지 만들면 좋은데 이거를 원자력이나 뭐뭐 석탄이나 이걸 떼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전기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물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연료전지에 들어가면 이 복잡한 단계를 들어가서 하면 좋은 건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천연가스 기반의 연료전지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는 훨씬 낫죠. 그뭐 이렇게 오염물질 나는 것도 덜하고 온실가스도 덜하고 뭐 이런 게 때문에 나온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방식은 태양광, 조력, 풍력, 지열은 조금 이게 그 뭐죠? 전기 입장에서는 좀 빼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열병합, 연료전지 이런 정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대안일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아이디어 많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압전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이 뭐냐
지하철 계단 이런 데다가 해서 사람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때 밟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가는 그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뭐 뭐죠 저기 그 이 아 런닝하는 뭐죠 이런 데 깔아서 쓰자. 사람이 밥 먹고 그 힘으로 전기를 만들자는 뭐 이런 얘기를 느끼게 드는데 하여튼 뭐 아이디어는 그런 것들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아이디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대규모로 사용하기는 좀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기술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 열병합이나 수소연료전지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가장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 게 태양광일 겁니다. 비교적 설치가 간단해요. 그리고 뭐 물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여기들은 연료 튜브라는 게 없죠. 여기는 연료 튜브 있는데 이거는 연료 튜브 없습니다. 그냥 설치하면 되죠. 다만 비 오면 안 되죠. 밤 되면 안 되죠.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태양광이 가장 흔하게 설치하는 거고 조류. 다행히 시흥은 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가 있는데 조력도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그 밀물과 썰물을 다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댐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밀물 들어올 때 거기다가 댐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발전기 넣어 가지고 쑥 들어올 때 막 돌리고 빠져나갈 때 막 돌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해양의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생태계 파괴, 비용은 당연히 따로인데 뭐 생태계 파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얘기가 막 있다가 이게 또 무산됐던 이유가 또 그런 이유들과 또 관련됩니다. 물론 또 이게 구체적인 조건들은 봐야 됩니다. 가로림만처럼 물이 빠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시흥에 있는 앞바다가 어떤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절한지 아닌지도 그건 좀 따져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영역들이겠죠. 풍력. 풍력은 뭐 말 그대로 풍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관건이 뭘까요? 네, 기술과 연결되겠죠. 바람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불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기술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바람이 분야. 근데 뭐 경제성 있는 거는 그 초당 초당 10m 이상인가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데 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의 바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이 또 잘 부는 데가 못 부는 데시도 있잖아요. 대략 보면 뭐 바닷가는 좀 불 거고 산등성에는 불 거고 도시 같은 데서는 잘 안 불 텐데 다만 높은 건물들 사이에 바람 세잖아요. 뭐 이런 거는 또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는 시끄럽긴 하지만 또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겠죠. 거기에 뭐 큰 거 풍력발전소 혹시 보셨어요? 되게 크죠. 엄청 크죠. 네. 보통 요즘 2메가와트라고 하는 좀 규모로면 한 70m 정도 타워가 생겨요. 그리고 날개 길이가 한 50, 그러니까 하나 길이가 50m 정도. 합치면 직경이 100m예요. 그 아래 탁 서 있으면 속된 말로 쫄려요. 윙윙 도는데 소음도 또 사실 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막상 들어가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위협감도 느끼고 뭐 좀 저주파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뭐 이런 장단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나 얘기해야 될 거는 이게 간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끔씩이라는 뜻이죠. 해가 갑자기 하루 종일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름 끼면 안 되고 바람은 아무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조력은 그래도 한다고 하면 조력이야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나니까 이거는 상관없는데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은 없겠죠. 그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그거는 이렇게 축적했다가 연료 투입을 하면 되니까 주로 이런 태양광하고 풍력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소위 들어오실 텐데 E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뭐 ESS만 말고도 좀 있겠지만 하여튼 바람이 막 불다가 안 불면 전기가 확 끊기니까 그거를 바람 많이 불 때 저장했다가 바람 안 불 때 꺼내 쓰는, 태양이 낮에 막 그 떠 있을 때는 저장했다가 쓰고 남은 거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뭐 이런 식의 저장 장치가 있고 그것이 간헐성이라는 걸 받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식은 이 열병합 방식과 연결돼 있는데 특히 이 열병합 중에서 특히 이 가스나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 중에 가스 문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로 돌리는 것들은 가동을 빨리 시킬 수 있답니다.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번 세웠다가 가동에 들어가려면 뭐 한 뭐 1, 2주 정도 걸린답니다. 세워놨다가 다시 막 가동시켜가지고 데피고 석탄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야 전기 떨어져 가동시켜 딱 하면 막 돌려서 두세 시간 만에 그게 발전시킬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해가 막 이건 이제부터는 정말 고도의 어떤 예측 기술의 문제가 또 넘어가는데 해가 막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몰려온다는 뭐 기상청 정보를 들으면 아 이제 발동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다가 바람이 안 불기 한테 같으면 야 천연가스 너들 좀 준비하고 있어. 바람 떨어지면 돌려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역 내에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복잡함이 있다는 걸 기본은 인식을 해주시는 되는데 ESS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력을 가지고 시흥 내에서 자립을 한다. 우리가 꼭 재생에너지만 고집하지 않고 조금 친환경적인 그 연료까지 포함한 천연가스 정도까지 포함해서 자립을 한다 가면 어떤 걸 통해서 자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확히 하려면 이 각각의 비용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는 얼마 뭐 얼마 근데 그걸 하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되고 여기에서 그걸 하기는 어려워서 근데 대략 이게 거의 동등한 좀 비용이 든다라고 그냥 가정을 여러분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래도 나타난 사회적 문제들이나 잠재적 기술적인 좀 이런저런 곤란함들이 지금 말씀드린 걸 감안해서 나는 그래도 태양광을 다 깔고 싶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난 풍력으로 할 수도 있어 뭐 나든지 조력 앞으로 올 것 같으니까 그걸로 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혹시 믹스를 만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좀 정보 한계 내에서 한번 좀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정부의 충분함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도만큼 토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질문하시면 알고 있는 거는 중간중간 좀 아는 수준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막 어려워지고 힘드실 것 같은가요? 네. 근데 이때는 근데 시흥시 얘기를 조금 네.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시흥시의 그 현황인데요. 인구 추세하고 GRDP. GRDP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GDP는 아시죠? GDP는 한국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액. R은 리지널, 지역. 시흥 내에서의 생산액.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는 시흥이 잘 살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냐의 문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시흥 전체에서 부가 많이 살고 이제 개인이 골고루 잘 살고 있느냐 이런 건 또 아주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총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인구는 당연히 인구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최신 데이터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알 수 있는 걸 구해봤는데. GRDP는 14년도까지만 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고 뭐 몇 개 시기는 좀 떨어졌죠. 특히 이 시기는 뭐 당연히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IMF는 아니고 2008년, 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와가지고 전 세계가 출렁했을 때 비슷하게 온 건데요.
그리고 인구수는 2004년에 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더, 13만 명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15년, 예. 네, 지금도 15년, 16년, 17년 어떻게 될지. 네, 혹시라도 최근 더뭐 시흥 내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같은 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아마 올라갔겠죠. 네, 인구수가.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자체로 이 주택에다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도 이 택지가 시흥 내에서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경제 활동보다는 서울로부터 다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교통 같은 것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네.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날지 어찌 잘 모릅니다. 이것도 여러분 토론할 때는 그냥 이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흥시 최종 에너지 소비 현황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못 구해가지고 이빨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2008년, 7년까지는 올라갔다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 9년에 출렁했던 때에 툭 떨어졌을 건데 그 이후로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빨이 빠진 여기를 모르겠는데 올라갔어요. 아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겠죠?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얘는 이 안산에 아니 안산 시흥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영업이 잘안 되다가 갑자기 좀 활성화되고 뭐이 산업단지가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16년, 17년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토론하기에서는 대략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토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별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유랑 전력입니다. 석유는 뭘로 쓸까요? 뭘로 썼을까요? 자동차.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입니다. 뭐 일부 산업단지 내에서 석유를 직접 연료나 원료로 쓸 경우가 아예 드물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개의 경우는 자동차 수요일 겁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쓰는 에너지의 35%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여러분 몸무게보다는 몸무게는 아마 그 자동차 무게 중에 한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동차 자체를 움직이느라고 쓰신 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5%는 전력입니다. 사실 전력이 뭐 현대에서는 전력 진짜 많이 쓰죠.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조명, 뭐 난방, 온갖 걸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게이 전력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전력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상업, 가정, 산업 모두 쓸 겁니다. 그죠? 뭐 상상이 되시죠? 뭐 지난번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얘기한 거지만 상업에는 상업도 뭐 똑같이 쓸 거고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24%. 그거는 뭐 상업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업이나 가정에서 난방용 쓰고 그리고 산업용에서도 그 열이 필요한 경우에 그걸 태워가지고 뭐 만진다든지 하는 식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열 자체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디서 얻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수 없는데 이 통계에서는 열도 많이 있고 그 열은 아마도 집단 에너지 지금 시흥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용하는데 있나요? 네, 그러면 그런 집단 에너지는 가정에서도 일부 쓰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산업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최종 에너지 부분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산업입니다. 42%. 이 경우에는 사실 산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무리 줄여도 산업에서 절차를 놔두면 안 줄어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한국 전체가 사실 그래요. 산업이 되게 많이 써요. 산업을 손대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업들은 뭐 하라고 하면 우리 경쟁력 떨어져서 수출도 못하고 뭐 어때 막 이런 제볼 때는 좀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인데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산업은 거의 못 줄이고 다른 부분만 가정들만 열심히 막 줄이라고 막 하는 그런 좀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함이 있는데 어쨌든 시흥도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수송. 좀 비슷하죠, 그죠? 이 수송을 줄일 수 있는, 교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 이게 좀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업 갑갑한 만큼이나 교통.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통량 자체를 줄일 거냐, 혹은 효율적인 그 교통수단을 많이 늘릴 거냐, 이런, 할 거냐의 고민인데, 그게 두 개입니다. 진짜 교통량 자체를 줄인 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쓰는 건데, 대기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많이 하면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뭘까, 효율 좋은 단위 승용차들, 최신, 여기 연비 좋은 것들 사용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정이 16%, 사용도 상당히 쓰네요. 그리고 상업이 10%, 공공은 1%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디부터 줄여야 될까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산업? 수성? 네. 어떤 고민이 되는 얘기죠. 하여튼 이거는 대략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봤다면, 이제는 이걸 그래도 뭔가 좀 감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해보는 게두 가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인구당 소비량을 하는 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당 소비량 해보는 건데, 1인당으로 보면 서울이 1.54, 이게 2015년 데이터일 텐데, 인천인 4.29, 울산은 20.84, 경기는 2.17, 옆에 있는 강명은 1.27, 시흥은 2.62입니다. 그리고 근데 참고로 제가 이게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GRDP 거는 이게 GRDP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2.62 인구당 이렇게 되는데, 울산이 왜 이렇게 높은지는 감이 오시죠? 어마무시하게 큰게 있잖아요, 그죠? 서울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뭐 거기는 산업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낮은 겁니다. 인천이 높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거기도 이런저런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이죠. 시흥이 광명보다 높은 이유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당으로 보면 경기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목표를 본다면 이게 적절한 목표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긴 한데, 하자 보면 우리 경기 평균 정도까지는 낮춰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토론이 필요하겠죠. 또는 지역별 저기 GRDP당 보면 서울은 0.047이고, 인천, 서울, 경기, 광명, 시흥. 뭐 패턴은 좀 비슷하죠. 근데 아마 영향은 그 산업에서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영향은 같은 영향 때문일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 보면 효율성의 문제 본다면 여전히 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흥시 에너지 현황 소비를 전반적으로 봤고요. 이제부터 제가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에너지 전반을 다 총에너지 전 최종에너지 전반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토론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뭐 수송하려고 하면 이거 토론하려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가능하면 전력 부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만 일단 다시 조금 더볼 텐데, 시흥시의 전력상을 보면 앞서의 좀 모양과는 다르게 전력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요즘은 정체돼서 조금 낮아진 느낌입니다. 이게 왜인지는 저는 지금 데이터들에서는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걸 보면 또 올랐잖아요, 그죠? 다른 에너지는 올랐는데 전력은 살짝 낮아지기 시작하면 왜일까?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상황 자체는요. 어쨌든 근데 이 상태가 대략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부문의 사용 비중률을 보면 전력의 66%는 산업이 씁니다. 앞서 대략 그 구도는 비슷한데 산업이 쓰는 전력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에서 뭔가가 여기 그뭐 생산활동이 달라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많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12%. 오히려 총에너지는 좀 바뀌었는데 전력에서 보면 상업이 20%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뭐 공공은 좀 작은 건 맞고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뭐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경기가 쓰는 8242와 비해서 9452로 써서 이 시흥도 경기 평균보다는 높게 쓰는 1인당 이 나타납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대략 우리가 얼만큼 개선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뭐 굳이 안을 만다면 우리가 시흥만큼만 우리 좀 경기만큼만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앞으로 여기들도 다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는 좀더 경기에서 뭐몇 퍼센트까지 내려가자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임의성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토론해 볼 여지가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첫 번째는 1인당 전력 소비량 목표를 일단 결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30년에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자. 그럼 1인당 소비를 결정하면 곱해야 될 인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네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분별 다릅니다. 가정에서 내는 거하고 산업에서 내는 거하고 가격은 다른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오늘 주제에 토론하고는 조금 되게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 부분의 전력을 소비를 낮추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부분도 전력도 올려서 충분히 전력 생산의 비용들을 다 반영해라라고 주장하면 산업 부분은 아 비싸지니까 우리 전기 아끼겠구나 하는 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 정부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그 주장을 하면 기업들은 무슨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죠? 우리 어려지고 뭐 이런 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회든 뭐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건데 저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아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1인당으로 했던 얘기는 1인당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뭐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쓸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1인당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근데 1인당에서 낮추려면 실제로 이 중에서 어디가 움직여야 되는 얘기는 별개인 거죠. 가정에서 개인이 열심히 나눈다고 이 부분에 여기 낮춘다고 해서 낮춰질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하고 얼만큼 낮추겠다 여기 목표 정했다면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디가 움직여야 되겠냐, 어디가 무슨 일을 해야겠냐라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근데 저는 뭐 오늘 토론에서 거기까지를 저기 과제로 드리진 않는데 그 토론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 제가 광명 여기는 전기는 빼졌지만 앞에 광명은 산업단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낮았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시 전체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는데 필요하면 빼고 뭐 가정 부분의 목표로 더 좁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요 과제로 한번 해보십사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실습이니까 이게 네네. 아, 그렇죠. 제가 뒤늦게 만들었어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출력을 해서
그한 장씩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아셔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사가 당황스럽게. 네. 두 번째는요. 전력 앞에 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흥시의 발전 시설이 뭐 있냐? 여기는 빠져 있는데 아까지 그 뭐죠? 연료전지, 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좀 이전에 만들었던 지역에너지계획의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태양열, 지열은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근데 이게 통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태양광만 지금 있다고 하면 더 낮아질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근데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왔으니까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그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0.3% 어디 안 써놨나요? 전체가 0.3% 정도를 여기 전력 자립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뒤에 한번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시설 용량으로 3.647, 3,647kWh 정도가 2015년 기준일 겁니다. 2015년에 있다고 전제했을 때 앞으로 시흥시는 전력을 얼만큼 더 많이 생산할 거냐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발전원을 이 중에서 어떤 것들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의 두 가지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앞서의 두 가지는 뒤에 다음번 얘기할 전력 자립도를 구하는 거에 분자 분모로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시흥시가 지금 여러분 자료 안에 있을 겁니다. 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실행 계획이란 걸 세웠는데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흥 햇살 나눔 발전소, 시민 참여 발전소 등등등에서 각그 저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없나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이게 적절한지 야심찬 건지 아니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볼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건 자료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기 경기연구원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기원의 고재경 박사라는 분이 지난해 말에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공동체 에너지라는 거는 어쨌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 이익을 시민들이 직접 이익을 공유한다 하라는 개념으로 공동체 에너지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런 공동체 에너지를 설치가 가능한 곳을 이분이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었어요. 그 중에는 시흥시의 데이터도 몇개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시흥시에는 건물에 160 메가와트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옥상, 건물 옥상들 있죠. 옥상에. 그리고 미니 태양광은 베란다 이런 걸 대략 추정을 했고요. 그 안에 좀이 옥상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공공시설, 뭐 옥상 이런 것들을 한 활용도는 20에서 30% 정도 하겠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만큼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한 13메가와트 노상 주차장이고 그런데 무슨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데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하는데 그리고 수상 태양광 시아오 넓잖아요. 거기다가 뭔가 넣으려고 할수 있는데 그걸 얼마큼 하는지를 정확히 추산은 이분이 못하셨어요. 근데 저는 시아오를 안 가봐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뭔가 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농촌 태양광 농촌에 가보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그 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논이나 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축사 같은 데 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잠재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쟁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는 식품을 만드는 농산물을 하는데 무슨 태양광을 넣는 게 맞느냐 논쟁이 있긴 하지만은 그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태양광 올려가 전기 만들면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추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해서 건축물하고 주차장만 해가지고 보았더니 173메가와트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발전량으로 하면 2015년 우리 소비량을 기준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0. 아까 기준으로 0.3%인데요. 0점에서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 1차 에너지 계획이나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에서 또 올리겠다는 숫자를 제가 나름대로 뽑아보니 54 혹은 43 비교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근데 물론 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끌고 가가지고 늘리자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숫자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떻게 내라 어떻게 목표를 잡을 건지 정말 173을 다 하자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돈도 비싸고 뭐 등등이니까 낮춰달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해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자립도인데요. 그래서 시흥시 목표는 2015년에 0.3이면 2021에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도대체 이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이긴 했는데 앞서 제가 173을 다 해도 5%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재생 뭐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걸더 늘리나? 다른 거 늘리나? 뭐 연료 전지 부분이 있으라는 거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서 할수 있겠죠. 네. 아, 연료 때문에. 네. 지금 얼마 몇 메가 들어있죠? 8? 네. 참조하십시오. 8메가와트가 올라가 있는데 뭐 그러면 연료전지 같은 걸더 넣어서 올릴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전력 자립도를 앞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낼수 있겠죠? 분모, 분자에서요. 여기 공식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나요? 우리 토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일단은 준비된 거 한번 하고 같이 잠깐 쉬었다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누가 중심을 하고 있냐? 지금은 한전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우리가 앞으로 다 맡길 거냐? 아니면 뭐 경기도 시흥시처럼 지방정부한테 역할을 좀 많이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가 할 거냐 물론 이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얘기겠죠 누가 하면 누구는 또 보조적으로 하고 이런 걸 텐데 누가 중심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인당 전력 소비 목표량을 정하고 30년까지의 목표를 한번 좀 정해봅시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우리 생산할 것인가를 목표 정하고 그것을 어떤 발전원을 통해서 할 것인지 토론해 보자는 거고요. 사실 3번은 이것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숫자일 겁니다. 4번은 이거 누가 중심으로 역할을 할 거냐, 중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 라는 걸 토론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입니다. 이게 그쵸? 이 2시간 만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네, 일단은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 이걸 제안받았을 때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업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이게 시간을 안에서 좀 해보자고 해서 나름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죠. 여러 가지 좀 확인돼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 여러 가정을 입각해서 놓고 한번 말 그대로 실습해봤다. 이 결론 자체가 갖는 정책적 함의 같은 거는 여러분 좀 잊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게 곧바로 시흥시장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잊으시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토론해 볼수 있는 지금은 연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셨겠고요. 그때 지금 1인당 소비량이 2015년에 시흥이 인당 그 9452kWh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요. 사람 수는 제가 42만 9,300명인데 이걸 2030년에 어떻게 될까? 인구수는 고정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더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막 줄여서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주택단지 하나 생기면 이거 확 늘으니까 모르겠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딴 얘기를 하면 각 지역마다 지역 에너지 도시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다 모든 지역이 다 인구수 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 농담 삼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전 국민 인구수보다 두 배가 된대요.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지역이 뭔가 늘어나야 자기들이 종인이니까 그리고 GRDP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합치면 전국의 GDP보다 넘어요. 다 희망적인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수요 예측하면 수요 다 합치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은 우리는 요걸 고정한다 하고 요걸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줄 거냐 늘 거냐 예를 들면 큰 방향으로 보면 예, 아마 준다 쪽일 텐데 그러면 얼마나 줄 거냐 기준이 별로 없죠. 그래도 뭐 이런 거 한번 참조해서 우리가 얼만큼 줄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시흥시 전력 생산 목표를 정해보자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 지금 정확히 저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2015년을 보면 잠깐만요. 우리가 소비량이 어디? 네, 4062 이게 기가와트 아월까요? 4062인데 아 제가 테라와트 아월인지 기가와트 아월일 겁니다. 2015년에 소비량이 이건데 2015년에 우리가 지금 생산한 양요 데이터만 가지면 11 기가와트 아워가 우리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2015년에요. 자, 요거를 그럼 2030년에 얼만큼 우리가 늘릴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되게 이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요 전력 자립도를 일정하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맞추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량을 정해졌으면 전력 자립도가 소비량 대 생산량이라면 우리의 전력 자립도는 얼마다라고 만들고 정해놓고 소비량은 여기다 앞서 정해졌으니까 여기를 얼만큼 올리면 좋겠는지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씨, 이게 사실 연구원자들이 앉아가지고 며칠 하는 건데 이거를 저도 갑갑합니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또 사실 이걸로
시민분들하고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전력 자립도 정도를 그냥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고려하시냐면 요 생산 부분 요 빼시고요. 빼시고 전력 자립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12년 21년에 33%였는데 신정부에 의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20% 늘겠다. 경기도도 재생에너지는 20%, 전력 자립도는 70%.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몰라? 이게 전력 자립도라는 거는 그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전력의 총량인데 그 중에 재생에너지는 20이라는 거고, 그죠? 네. 나머지 50%는 뭔가 다른 거, 뭘까요? 대략 이걸 겁니다. 열병합 이런 유의일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강명시는 전력 자립도가 40%였어요. 2030년에 그리고 신재생 목표가 거의 30% 가까이. 이걸 참조해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전력 자립도를 늘리면 좋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아, 그래요? 예. 아, 네. 네, 반발이 거세네요, 그죠? 네. 네. 이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의미가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이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타났던 지금 토론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소비만 보더라도 지금 42만인데 앞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제 연구자 입장에 보면 그 시흥시에 들어간다면 1년 동안 그걸 파악을 하는 과정인데 없었는데 그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그대로라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높아갈 겁니다. 그래서 총량을 아마 줄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러면 총량을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갈 거냐는 별도 얘기죠. 가능하면 어쨌든 뭐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1인당 그 에너지 소비 같은 것을 낮춤으로써 총량 증가의 어떤 폭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생산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주로 있는 거는 태양광하고 일부 수소 연료전지 정도만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뭐 태양광 당 있고 조력, 풍력, 열병합 뭐 이런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는 그냥 어쩌면 거의 의미 없는 숫자인데 제가 상대적인 값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런 발전료를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단가 킬로와트당 단가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로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한 100이라는 정도를 쓴다면 이게 열병합 같은 거는 비슷한 규모일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요. 그리고 조력 같은 거는 저는 데이터는 없는데 아마도 그냥 집으로 할 텐데 그 뭐 새로 그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건 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풍력은 확실히 이거는 쌉니다. 대규모로 올라가서 그렇지만은 이 킬로와트당 가격 싸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보다 어쨌든 비쌉니다. 기술 자체가 사실은 아주 완성됐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측면은 비싸고요. 이런 정도의 우리의 상대적인 가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시로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안정성 문제,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거는 전력을 얼마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런 건데,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아까 가능성 문제. 뭐 조력은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괜찮다. 어느 정도 높다. 환경성 문제 보면 태양광 가장 높을 거고 조력은 아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 했고요. 풍력, 열병하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로 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일 거다. 뭐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력 자립도를 높인다 했을 때 우리가 구축해야 될 발전 시설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ESS라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해볼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기반해서 전력 자립도를 어쨌든 결정하면서 다른 데들이 정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일 거냐. 뭐 지금 여기는 13%인데 앞으로는 얼만큼 늘어나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 관련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고재경 박사가 했던 어쨌든 할 수 있는 잠재력, 뭐 예를 들면 아주 최고치를 다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 비해서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가 계획의 것들 사이에 좀 뭘까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는 거냐 이런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볼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마도 근데 여기 이 선택은 또 저런 거의 선택과하고도 연결될 겁니다. 열병합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여기 비싸겠죠. 단위 자체가 큽니다. 뭐 태양광 같은 거야 뭐 가정에 쓰는 건 3kW인데 열병합은 한 50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돈을 누가 낼 수 있을 거냐, 조달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뭐 가정마다 하나씩 올리는 건 우리가 돈 낸다고 하고, 예, 1kW에 지금 한 많이 하면 2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수백억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누가 투자해서 운영할 거냐? 기업, 민간 기업이 할 거냐? 정부가 할 거냐? 아니면 뭐 도에서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할 때 어느 걸 중심으로 늘리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돼 있을 텐데, 가능하면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쪽이시겠죠. 그렇겠다면 저는 추천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태양광 같은 거를 좀 전체 우리 늘리는 것 중에 좀 많이 늘려보자. 그랬을 때 여기 얘기했던 그 공동체 에너지라고 불렸던 이런 잠재력을, 이 정도 잠재력을 가능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펀드를 내서 조금씩 하든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인 거거든요. 네, 급격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야 되니까. 혹시 시간이 조금 뭐 1, 20분 남았는데 혹시 더 좀 토론을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조별로 조금 뭐 그래도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시고 지금 했던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들이 조절되더라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좀 공유하고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모든별로 얘기를 좀 나눠봐 주시죠. 네. 언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되겠죠. 보통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 같은 데서 기준을 계속 만들어서 높여 나가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그걸 하고 있는, 계속 그걸 강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저도 그건 최근에는 검토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맞죠. 그래서 이후에는 셋톱박스 같은 거든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는 것들은 효율을 높이도록, 그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 등급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저는 딱히 지금 정보가 최근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간헐성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편을 말씀드린 건데, 뭐 해안 뛰면 그리고 구름 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독일한테 가면 아이들한테 그 비타민 D 약을 이게 처방을 한답니다. 비타민 D가 뭐죠? 그죠? 예. 주는 이유는 햇빛이 안 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비타민 D 안 먹잖아요, 그죠?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독일은 그만큼 해외가 잘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25% 30%씩 이렇게 올라가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과 독일의 차이를 보면 독일은 뭐 자연 조건이 꽤 나쁜데도 그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안 하느냐의 문제죠. 하는데 다만 이거는 많이 하더라도 독일도 문제는 문제인 거죠. 왜냐면 해안 뜨고 밤에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다른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 보완할 수 있는 뭐 풍력을 같이 붙인다든지 ESS를 한다든지 해가지고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들을 늘려나가는데 한국은 이걸 지금 다 동시에 좀 해봐야 되는 거죠. 태양광도 늘리면서 이 ESS라든지 다른 것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급한 건 어쨌든 태양광이든 이게 늘리는 일인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특별하게 없으면 이것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아,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